언니들과 마이네. 형님, 이게 어쩐 일입니까? 혹시 봄을 찾았나요? 와, 그럼 이제 형님, 웃기게 말똥거리 하나 딱 다른가 봐. 이제부터 너는 생곡 안매장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된 거다. 예? 나머지 어디 있노? 무슨 나머지? 나머지 사체는 어디다 버렸냐고. 내가 모르지. 어? 내가 그걸 어쩌냐고.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. 내가 언제요? 이 새끼. 내 눈 똑바로 보고 잘 들어. 2008년 9월 12일 추석 전날 너는 사상 운수 스페어 기사로 영업을 나갔었다. 그 다음 날 너 짝지한테 연락도 없이 차도 안 넘겨줬고 운전장에서 만난 이 여자 기억하지? 아니, 누군데요, 이 여자가? 니는 나한테 연산동에서 태운 여자를 토막내서 생곡지구에 묻었다고 했지만 실은 온천장이었다. 네가 그려준 약도 무덤가를 샅샅이 다듬어서 유골의 일부를 찾은 거고, 네가 쓴 자술서 5번 사상 택시할 때 여자 손님 밤 1시경 살해 후 토막내서 산속 무덤 인근의 안매장. 이래도 생깔래? 아이 씨발! 그거야 행님이 수석했을 거 아니여! 뭐? 그랬어주면 영수증 200 준다며! 마, 영수증 명의 말하지 마! 내는 그냥 돈 받고 물건을 옮겼을 뿐입니다! 그때를 잡히는 날 행님 큰 뽕정이 새끼야 같이 칼국수 먹으면서 다 말해줬다 아니여! 그때도 행님이 돈 줄까? 그때는 고만 목욕이나... 행님!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? 내는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해가 생복에다가 묻기만 했다 이 말입니다. 나는 이 여자를 죽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고요. 개새끼네 이거. 검시 보고서 나왔습니다. 뭐? 이 새끼야, 배꼽 아래부터 무릎까지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는 날인이고 인장이다. 일곱 토막. 이 씨발 새끼가. 나오시랍니다.